이처럼 오존층 보호는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환경 문제입니다.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 기후변화 감식과 이철규 연구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존층 파괴 못지않게 심각한 환경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인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물질이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영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런 측면에서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오존층 파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만약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오존층이 계속 파괴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성층권 오존층은 인체와 지구 생명체의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뭐 인간과 지구의 생명체를 유해한 자외선 양이 자외선 특히 자외선 B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의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근본적으로 그 성층권 오존층 파괴가 지속되는 거 예,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네,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각했을 텐데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전 세계가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극의 오존 구멍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오존층 파괴물질이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수십 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온가스라고 잘 알려진 CFC는 체류 시간이 약 45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 이제 체류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때 하더라도 이전에 배출된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존 구멍이 바로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기 체류를 하던 한 100년 전쯤에 그럼 안 좋은 물질들이 오존층을 이제야 파괴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예.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 프레온가스를 대신할 물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물질로 이제 수소 염화 불화탄소와 수소 불화탄소류 등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물질들은 그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다른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레온가스나 할론가스 외에도 이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의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예, 오존층 파괴는 오존과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성층권에 유입되어 오존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존과 반응성이 높은 물질들은 염소, 브롬 등을 포함한 할로겐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이제 강력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어 성층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오존층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로는 황산염과 염소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이 이 기후 보호 그리고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산업이나 각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보호해야 될 방법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예. 어떤 노력을 특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1989년도에 몬트리올 의정서와 후속 개정안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196개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에 대한 규제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규제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프레온가스류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공식적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오존층 파괴물질이 함유된 제품들과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들을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한 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보통 그런 게 들어있죠? 예를 들면 그 냉장고 냉매하고 무슨 그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용기들을 가급적 사용을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집에서 커피를 먹더라도 이왕이면
유리잔, 뭐 머그컵으로 된걸 먹으면 더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기후변화 감식과 이철규 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